지금부터 육원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원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지급된 고기를 잘게 곱게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하시고요. 부분은 물기를 꼭 짜서 으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육원전 양념을 하겠습니다. 자,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소금,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파, 참기름, 깨소금, 그리고 후춧가루 살짝 해서 잘 칠해 주셔야 됩니다. 육원전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죽을 잘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칠해 주시고요. 잘 칠해진 이 육원전 반죽은 6등분을 해주시고요. 6등분으로 고기를 이렇게 나눠주셔야 크기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만들어서 자, 완성된 육원전의 크기가 지름 4cm, 두께 0.7c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기는 응고에 의해서 수축하죠. 그래서 5cm 정도, 지름 5cm 정도 지름으로 육원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원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달걀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흰자, 노른자를 꼭 섞으셔야 되고요. 노른자에다가 색깔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흰자를 한 큰술 정도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너무 흰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이 색깔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잘 섞어진 달걀육은 접시에다가 담아서 전 달걀물을 묻히기 쉽게 이렇게 접시에다가 담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만들어진 육원전에 밀가루를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서 이제 전을 지지게 쓰는 물 먼저 두시고요. 달걀물을 넣어서 밀어넣듯이 전을 지지겠습니다. 자, 육원전을 익히실 때는 이렇게 모서리도 이렇게 굴려가면서 잘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육원전이 앞뒤로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이제 건져주시는데요. 먼저 접시에다가 담기 전에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은 접시에다가 한번 올려서 전에 기름기를 빼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을 먼저 키친타올에다가 올려서 전에 기름기를 좀 빼주신 다음에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 접시에 육원전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원전이 완성되었습니다.